마이클 아카문 한국 GM 사장이 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매수시장서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마이클 아카문 한국 GM 사장은 이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아카문 사장은 작년엔 사명을 변경하고 세볼의 브랜드 도입 및 총 8종에 이르는 신제품의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진년 새해에는 경차부터 스포츠카까지 강력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한국 GM의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한국 GM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에는 5가지 핵심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수익성 향상.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가 상승 또한 제조 비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래 신제품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익성이 확보되었을 때만 가능하므로 회사의 전 사업 영역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것. 오일 품질 달성. 고객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품질이며 한국 GM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세그먼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에는 제품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완벽히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치열한 시장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품질을 제공해야 할 것. 매수 시장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 회사는 지난해 세볼의 브랜드 도입과 함께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 전략으로 매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판매 성장을 기록했다. 총 8종에 이르는 신제품의 출시를 마무리 짓고 강력한 풀 라인업을 갖춘 2012년에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바탕으로 매수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제품 라인업별로 특화된 마케팅 프로모션을 강화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 하나인 한국 시장에서 세보레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갈 방침.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확보. 국내 시장에 세보레 브랜드를 도입한 이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보레는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012년 역시 세보레 전 시장 리모델링을 비롯한 브랜드 프로모션 활동을 가속화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 새롭게 구축된 딜러 시스템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구매부터 AS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최상의 고객 만족을 제공할 계획. 직원 역량 개발에 집중. 한국 GM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직원 역량 개발은 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한국 GM 임직원들의 직무 만족은 경영진이 중점을 두고 있는 2012년 핵심 과제. 한국 GM은 직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임직원 개개인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 등이다. 한편, 한국 GM은 지난해 총 80만 8,309대를 판매해 2010년에 75만 1,453대 대비 7.6% 증가했다.